국어 변별력이 올라간다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너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막 그냥 난이도만 올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교과서에서 너네가 세밀하게 배웠던 그 내용들을 많이 연계시켜서 난이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 교과서의 수능 연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1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법 내용들 전부 다 수능에 나와요. 자, 문학 개념들, 주요 작품들 굉장히 많이 연계되고 있고요. 화법과 작문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출제 범위다. 따라서 교과서를 제대로 모르면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결국 교과서 기반의 국어학습이 수능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교과서 하나만 알면 돼안 돼? 그게 또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최소한 교과서 안에 교과서들끼리 공통된 내용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고1 교과서만 해도 11권이란 말이야. 그 11권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11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우리 교통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국어는요?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의 교과서 연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개정될수록 교과서 작품이 계속 어려워져.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때 너네가 뭐 반짝 공부를 해서 될 그게 아니야. 난이도가 너무 작품 난이도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면서 동시에 수시 때문에 내신이 무한 경쟁입니다. 학교에서는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변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작품, 문제들. 자, 그리고 수능형 응용 문제들을 당연하게 막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 내신 기간에 반짝해서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 평소에 수능형 응용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결국 내신 1등급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무 외부 작품이나 막 내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교과서에 없지만 다른 교과서에 있는 그 작품들이 또 연계가 돼요. 고1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 작품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와 겹쳐져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또 필수로 내신을 위해서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자, 내신 국어를 잡고 수능 국어까지 준비하는 최적의 강좌가 바로 무슨 강좌다? 자, 우리 고1 11종 교통 강좌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 교통광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내신 잡고 수능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공부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강의는요, 중요도에 따라 선생님이 강의 비중을 달리해요. 여기서 중요도라는 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에서 당장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내용.